밤늦은 시간 비까지 부슬부슬 내린다면 스산한 느낌의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여기 한 여성이 빗속에서 우산 하나 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둠 속에서 다가온 무언가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사연은 아일랜드인 올라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 올라라고 합니다. 동양의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워킹홀리데이로 가게 되었던 때의 일들이 쉽게 잊히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꽤나 높은 수치죠.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별 호전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선 항상 저에게 당신은 잘못이 없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며 제 심리 상태를 바꾸려 했지만 전혀 효과는 없었습니다. 아일랜드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나라죠. 그렇게 그칠지 모르고 내리는 비 때문에 아일랜드 도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매일 우중충하고 어두컴컴한 도시에서 행복이란 것을 느끼기란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심리치료 선생님은 날씨가 좋은 나라로 떠나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햇볕이 좋고 사계절 변화가 한눈에 보이는 나라들로 가보는 걸 추천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지만 선생님의 강요인 것 같은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했습니다. 그저 무료하게 여행을 하는 것보단 돈이라도 벌면 그나마 덜 지루할 것 같은 기분에 신청했죠. 아일랜드는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분기당 300명에서 400명 정도만 선정되는 터라 엄청난 경쟁률로 대충 계획서를 쓴 저는 무조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었죠. 떨어졌으면 선생님께 말할 거리라도 생기니 여행을 못한 핑계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덜컥 합격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아무런 정보도 없는 한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준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별 생각 없이 선생님 말만 듣고 썼는데 이런 결과가 오게 될 줄 상상도 몰랐죠. 그렇게 등 떠밀려서 1년 동안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은 한국에 도착하면 부산이라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도시가 있다면서 꼭 부산으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여행 보내기에 성공한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죠. 그곳에서도 관광은 무슨 관광이야 라는 마음이 컸던 저는 그냥 바로 일을 하기 위해 일자리부터 알아봤죠. 무역회사에서 영어 번역을 해주는 업무였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려고는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들어온 뒤 후 2주째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일이 조금 늦게 끝나 밖은 이미 어두컴컴해져 있었죠. 한국은 분명 일기예보도 정확하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고 없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저는 혼란스러웠죠. 심장이 두근거리며 어떨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약도 가지고 오지 못했죠. 겨우 진정하며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건물 입구에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었죠. 너무 놀라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꼭 감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저도 모르게 빌었죠. 그때 뒤에서 괜찮냐면서 놀라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되레 미안하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어폰을 꽂고 있는 줄 몰랐다며 가까이에서 불러서 본인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데요. 저는 차분히 심호흡하고 겨우 등을 돌려 얼굴을 보니 같은 사무실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었습니다. 본인도 퇴근하는 길에 비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산을 씌우려고 했다고 해명했죠. 아는 사람임을 확인한 저는 그만 다리가 풀려 자리에 앉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비 오는 날은 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날이기 때문이죠. 제 10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졸라서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기 위해 길을 나섰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참 운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껏 비 맞고 물놀이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비 오는 날이 무척 좋았죠. 아빠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상상에 빠져있던 그때 건너편에서 커다란 차가 빗길에 비틀거리더니 중앙 차선을 넘어 저희 차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에 커다란 검은색 그림자가 생겼죠. 그리고 정신을 잃고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옆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빨리 일어나라고 기도하고 계셨죠. 할머니를 보자마자 엄마가 어딨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얘가 깨어났다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는 엄마와 아빠밖에 찾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는 저를 유심히 진찰한 후에 별다른 외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면서 조금 더 안정을 취하면서 정밀검사를 하자고 했죠. 안도의 한숨을 쉰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제가 무려 한 번도 깨지 않고 3일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죠. 그리고 할머니한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빠와 엄마가 저를 지키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이었죠.
앞에서 커다란 차가 제 쪽으로 오던 순간 엄마는 저를 끌어안았고 아빠는 운전석에서 등을 돌려 저와 엄마를 안았던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엄마와 아빠는 저 때문에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때부터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답니다. 제가 빗길에 밖에 나가자고 조르지만 않았더라면 엄마와 아빠가 저를 지키느라 목숨을 잃지 않도 됐겠죠.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와 아빠가 저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스스로가 참 싫고 미웠죠.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만 하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비만 오면 경기를 일으켰죠. 어렸을 땐 더했습니다. 매일같이 비가 오는 나라에서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었죠. 다행히 그때마다 할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시고 달래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머니도 계시지 않아 삶의 미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시작됐고 죽을 용기조차 없었던 저는 그저 하루하루 숨이 쉬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죠. 할머니의 소원이 제가 병원을 나을 때까지 다니는 거라 차마 병원만은 끊지 못하고 계속 다녔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던 선생님은 볼 때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 마음속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죠. 상담도 어느새 시간때우기밖에 되지 않았고 선생님은 마지막 처방으로 여행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나먼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울면서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가 제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부모님은 당신을 살린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모님 몫까지 살아봅시다고 해주었죠. 제게 잘못이 없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저를 살리고 난 뒤에 들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했던 듯합니다. 잘 알지 못했던 남자가 저의 부모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준 순간 제 묵혀졌던 감정은 폭발하고 말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저를 혼자 두지 않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토닥거리며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거의 유일했던 남자와 친해지게 됐고 준호 씨와 전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와 함께 보낸 한국의 시간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때론 비가 왔지만 비 온 뒤 맑음이라는 말처럼 비가 온 뒤 하늘은 더욱더 파랗고 나무는 더욱 싱그러워졌죠. 한국의 더운 여름도 견디면서 비라는 존재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일랜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하얗고 소복하게 쌓이는 눈을 보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제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점차 다가왔는데요. 다시 준호 씨랑 헤어져야 하는 건가 무척 울적해 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던 터라 다시 무조건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다시 비자를 받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저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준호 씨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 씨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준호 씨는 제가 말을 꺼내기 어려울까봐 먼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냐며 준호 씨를 향해 눈을 치켜 세웠는데요. 혹시나 제가 마음의 병을 가져서 저를 안 좋게 보면 어쩌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우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면서 이제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오라는 말을 해주셨죠.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꼭 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반지를 주고 싶었다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었죠.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제가 다시 올 동안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한 약속이니 절대 어길 수 없다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멋있다면서 혹시나 저놈이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엄마한테 얻어맞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와 아빠가 한날한 시에 떠난 후 할머니에게 의지했지만 지금은 할머니도 계시지 않아 영영 혼자였던 세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는 저의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아일랜드로 떠났죠. 그래야 한국으로 돌아올 날이 더욱 짧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너무도 복잡한 과정이었죠. 혼인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제 미혼 증명서를 보내야 했고 혼인신고가 되면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한국으로 보내준 선생님한테 들렸고 제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이제 다 나았다면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저를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간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와도 저 멀리서만 바라보던 엄마 아빠 할머니 묘지에 들렸습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한 번도 오지 못했거든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지 않던 달이 믿지도 않은지 묘지에 들렸던 나른 아일랜드 날씨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화창했습니다. 마치 저를 반겨주는 듯한 날씨였죠. 엄마와 아빠 할머니에게 저를 살려줘서 너무도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온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제 배엔 소중한 아기까지 품고 있죠.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가 저를 한국으로 보내 준호 씨를 만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준호 씨와 준호 씨의 엄마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